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4번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풀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1, A2, A3,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A1을 1이라고 하고요. A2를 3, A3을 5, 7, 9, 11, 13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랬을 때 여러분, A1이랑 A7이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14예요. A2랑 A6이랑도 더해볼까요? 3 더하기 11 하면 14예요. A3이랑 A5랑 더해도 얼마입니까? 14예요. 그러면 A 지금 4가 남았죠. A4는 A4끼리, 즉 두 배의 A4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또 14가 되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1이랑 7이랑 더하면 8이죠. 2랑 6이랑 더하면 8이죠. 3이랑 5랑 더하면 8이죠. 4가 두 개예요. 8이죠. 즉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 더하기 A7, 그리고 A2 더하기 A6, 그리고 A3 더하기 A5, 그리고 A4의 두 배한 값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일 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4, A5, A6, A7을 계산하면 등차 수열의 합 두 배 항의 개수입니다. 1부터 7까지 7개고요. A1 플러스 A7.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첫항 플러스 끝항.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2분의 항의 개수 A1 더하기 A7이나 A2 플러스 A6이나 같잖아요. 또 2분의 7에 A3 플러스 A5랑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그냥 외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써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성질들이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A5 더하기 A13이 나왔습니다. 5랑 13 더해보세요. 5랑 13, 18이죠. 그러면 여기 9가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A5 더하기 A13이나 뭐나 같다라는 거예요. 18을 2로 나눠봐요. 9죠. 즉 A9가 몇 개? 두 개 있는 거랑 같다라고요. 즉 이 A9는 3A9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A9만 남고 A9는 얼마? 0이라는 사실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A1에서 A18까지의 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뭐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2분의 항의 개수 1부터 18까지 18개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1 플러스 A18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A9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자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1이랑 18 더하면 19잖아요. 그러면 A9랑 19가 되려면 A12랑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되고 여기 약분되죠. 그럼 99는 또 사라져요. 그렇다면 A9에다가 얼마 대입할 수 있고 0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는 어디서? 2 맞죠? 2 죄송해요. 이거 약분했고 99 약분한 겁니다. 결국 여기 남는 것은 뭐예요? A10이고요. 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두 개의 항을 이렇게 편안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한 학생들 또는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한 학생들만 이렇게 빨리 보였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풀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A9랑 A10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면 공차잖아요. 그럼 2분의 1 빼기 0이니까 공차는 2분의 1입니다. 내가 궁금한 건 A13이에요. 어디서 출발할 거예요? A9에서 출발할까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4. 4 공차죠. 근데 A9는 0이고요.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일반항 이용해야죠. a는 a1 플러스 n-1d죠. 그러면 a5는 a1 플러스 4d가 될 거고요. a13은요. a1, 아이고, 더하기. a5 더하기 a13. a1 플러스 13 마이너스 1. 12d가 돼요. 그리고 3배에 a1 더하기 8 마이너스, 아, 9 마이너스 1. 8d 하면 a1과 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2분의 18의 원래 공식. 2a1 플러스 18 마이너스 1d.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또 A1과 D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A1이랑 D랑 구한 다음에 A13의 값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에서 파생되는 이런 등차수열의 성질들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요거만큼 좀 이 정도의 고난도 문항이 나오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그냥 뭐